아직 이제 예선 단계 이제 메디컬 혜택 가입 뭐 이런 것들 아직 안 해요. 예. 조만간 이제 신청을 하셨다고 오셨고 지금 뭐 메디컬이나 메디케어 전혀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네, 아직 뭐 거기까지 네.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예. 혹시 뭐 주민분들 뭐 형제 자매분들은 예, 제 자녀들 학생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예, 자녀분들이 지금 대학교는 잘 졸업을 하셨나요? 아, 아주 졸업하고, 네. 아, 결혼하고. 네. 지금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나요? 노인분들의 이제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병원을 갈 때도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렇고, 처방약을 살 때도 돈을 많이 내고 그렇고, 입원할 때나 응급실 할 때나 돈 많이 내고 그렇거든요. 게다가 이제 정부 기관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돈이 이제 적자의 기간이라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 미국이 참 이 복지 국가로 알려져 가지고 중간중간 치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반말이 흉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에, 저도 이제 앞으로 노인 주변 저 분갈이 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예산 습관들은 저 자신도 걱정이 됩니다. 또 미국의 이 가족 문화에서 노인들이 국립에서 줄어든 예산을 본인들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부담되고 전체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두 가지의 생각, 다른 생각입니다.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사회복지 혜택들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세금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판매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한시적이에요 지금. 근데 요거를 당분간은 좀 더 인상을 해서라도 이런 복지 혜택들을 줄이지 말아야 된다가 있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세금 인상 이제 세금 좀 내려라. 복지 혜택 지금 둘째 치고 일단 세금이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어떤 쪽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살리는 국민이라면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대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들 앞으로는 그 수혜 대상이 된다는 생각보다가 세금 내는 것, 또 세금 내는 것은 또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한다고는 큰 불만이 없을 걸로 봅니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박한규. 박한규. 예, 예술원장이고요. 그쪽에 거주하십니까? 예, 저는 여기 사람이라. 남이라다. 남이라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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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